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MBC 새치열을 나갑니다. 미친년 가식옷은 좀 하셨어.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내 전생이 떠올라. 쌀티 타고 부산 가는 중. 코코 반가. 반갑습니다. 코코 더 잘생겨졌네. 연애하더니. 진짜 해맑으셔서 뭐라 그러지? 약간 천연기념물 같이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 탑이라 그런 거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개바텀이. 야 그런 거 미리 말했어야지. 이제 담배 피워야겠다. 언니 이제 담배 펴도 돼. 담배 땡겼습니다. 마담 같다. 몇 줄 안 나와서 네.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마담. 그 한물간. 어머,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아, 어떡해. 푹신푹신해. 코코, 무슨 일이야, 이게? 삶이 힘드니? 요즘? 먹고 살기. 코코, 힘내. 다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삼각김밥 모양이네, 애가. 엉덩이가 펑퍼짐 해가지고. 눈이 진짜 너무 보석 같아. 연두색으로 빛나는 거 봐. 국물 좀 넣어볼까요? 응? 뜨거워. 용암이야.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내 전생이 떠올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무사였고 난 공주였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강제로 나를 부잣집 도련님한테 시집보낸 거야. 나를 지키려다가 그 사람은 칼을 맞아 죽었어. 무사. 의미가 있었어. 왜? 이거는 일단 소스가 엄청 맛있는 소스야. 맛있게 잘라주세요. 진짜 합치지 않아가지고 코코치를 못해서. 맞아, 언니 손으로 뜯어먹고 자랐잖아. 감자 케이크, 버사리 케이크, 해산 멍게 물지라도. 왜? 우와, 완전 피자 같아 비주얼이. 멋있겠다. 승질로 피자 같아서. 여기 잘한다. 괜찮아요? 네. 완전 매콤하고 맛있어. 디디디가다 정사를 급하려면 안돼. 괜찮아 코코? 내가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지? 맛있겠죠. 둘 다 가죽단 말인데? 근데 가죽단 말 입고 그래가지고 같이 뭐 입고 왔다. 왜 어제는 안 입겠다 그런 거 같은데 작년 많이 더워서 안 따져? 언니 예뻐. 고와요. 순간 내가 무슨 3인자 급 됐는데. 나 여기 처음 와봤어. 이 기대 기대돼. 이 기대 기대돼. 코코가 우리 하체 운동 시키네. 어머 여기 너무 좋다. 밤에 오니까 되게 좋네. 이 기대 여기가 이 기대 기대 이상. 코코는 여기 몇 명이나 데리고 온 거야? 한 달에 한 명씩이죠. 우리가 몇 번째야? 열 번째. 더 걸어도 되면 또 볼 데 있어. 더 걸어도 되면. 어딘데? 어디? 더 올래요? 응. 이왕 온 거 가보자. 파도 소리 너무 좋아요. 커플들끼리 여기 와가지고 쓰지 막 쪽쪽대고 난리 나겠다. 밤 되면 와이프를 하고. 안녕하세요 코코 오빠. 안녕하세요. 네, 타 올래. 네. 뭐야 집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타! 왜 이렇게 예뻐졌어? 아니 뭐가 20대인 줄 알았잖아. 무슨 소리세요. 아, 언니가 좋아하는 괴물. 괴물. 하트. 왜 이렇게 오늘 예쁘게 하고 왔어? 뭐, 왜 이렇게 예뻐? 아 뭐가 예뻐? 나 원래 이 정도는 하잖아. 보자마자 오빠 오랜만이에요. 나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여전히 친절하시네요. 코코 원래 친절했잖아요. 빠꾸 없다 애가. 종종 우리 동네 놀러 오세요. 좋아요. 여기 회사 갈 때마다 지나치는. 그래요. 저 생각 많이 나겠네요.
준서라는 어떻게 생각해? 머리 파프트? 똑같아. 모르겠다. 그 똘똘님 10분 걸어야 돼. 파프트 때문에 비 오는 범일동을 10분 그... 걷고 있어. 아니 어떻게 서울 사람보다 부산 지리를 더 몰라 우리 파프트는? 진짜 혼나? 나 MBTI J로서 이렇게 일정 틀어주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볼래? 미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콕콕 칭찬하는 시간에 어? 지도라도 검색해보지. 미안해요. 빨리 손 들고 서 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먹을게요. 진짜 카멜지를 어. 1000번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오징어회가 만들어지는구나. 오징어. 맛있겠다. 님 보셨는데요? 나 항상 그렇지 뭐. 오늘에서야? 후원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잘 마셨어요 태월이. 날씨가 흐리군. 이따 비가 올 것 같은데. 암남공원으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제가 좀 늦게 준비하는 바람에 30분을 늦어가지고 음식들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김만진 물건 하나씩 버릴 거야. 더덕은 안 돼. 버릴 거면 삼각대를 버려. 일을 포기하는 거야. 리모는 포기할 수 없어. 일을 버릴래. 안녕하세요. 자기 자리 소개해요. 어, 네. 미코리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웰컴 투 부산. 쫄쫄이 빨리 이거 치즈랑 짜게 먹어 봐. 부드럽지? 쫄쫄이 나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회사 안 가고 쉬는데 서울에 갈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바빠 촬영 있어. 대답해주네요 그래도. 내가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이거 무시할 줄 알았는데. 누구 향방 회사 이렇게 좋아? 아 이거다. 나 잘했지? 빌드업이 안 나. 코끼리가 음식 먹을 때 직관했잖아. 너무 부럽다. 아이스 청첩인 줄 알았어. 오 멋있어. 너가 뭐 어떻게 일하는 남자 너무 멋있더라. 언니 성분은 침대 대신이라거든. 제 술자리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최고의 감은 공격이다. 오늘 파프 잡자. 그래 잡자. 오늘 운동은 아니어서 난방 같은데 지금. 이따가 열체크 좀 하자. 나 오늘 천설이 잡고 왔는데 이상한데? 누가 썩은 동화줄인지. 맛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왜? 꼼장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칙이다, 벌칙. 손가락 좀 깔아.
매운 거. 생마늘, 생마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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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응. 멋있지. 나는 우리 쫄쫄님 너무 대단하게 못 살아. 포기 안 하고 잘 어울린다. 어, 맞아. 저렇게 가녀린 몸으로 혼자서 저렇게 이겨냈다는 게 난 너무 대단한. 가녀리다니 누가 봐도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데. 뭐 언니처럼 어깨 넓은 사람이 한 말이야? 우리는 아름답게 끝날 수 없는 거가. 없어. 누가나 죽어야 돼. 얘나 지금이나 계속 꾸준하게 우리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영주연상도 나왔다.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 통장어치? 팝투님. 팝투님. 천설언니가 할 말 있대요. 왜요? 목줄 차래. 우리 오늘 잘 식수업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팝투 덕분에 여기서 자기 배웠어요. 어머 뒤집어져. 오 밖에 뷰 봐 미쳤다. 오 너무 예뻐 밖에 미쳤어 뷰. H뷰야 이게. 부잣집에서만 볼 수 있다는 H뷰 헬리콥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 드릴 말씀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MBC 새 치열을 나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 덕분에 제가 지상파에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양지로 진출하는 거죠? 우리 양지로? 너무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긴 하지만 이왕 커밍아웃 한 거 TV까지 나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섭외를 수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잘되든 못되든 진출하든 못하든 간에 많이 플러스 나는 거기 출연한 거 자체만 해도 너무 크니 말이야. 그냥 평소대로 이쁘게만 보이면 돼요. 자기는 충분해. 이뻐. 이 자리에서 마지막에 될수 있는 거 뭐야? 안 될 듯이 컸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말해서 눈물 안 나지만 아니 언젠가 올 것 같은 날을 받아주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 있어. 나만 낡았다가 걔는 성공한테 바람을 지나주면 우리만 낡아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 스타가 진짜 스타가 되는 거지. 자신감 키우는 말이 맞아. 내게 나는 자신은 아니지만 그림세스메이커 자신감. 내 새끼 잘 됐지 이런 거 같이 안 할게요. 파트 다들 진짜 팬이긴 하다. 나는 어쨌든 TV선을 어떻게 끊어서 저걸 못 보게 할까 가게에서 MBC를 쓰는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MBC 새치혀 VCR 촬영하는 날입니다. 지상파 방송은 첫 출연이라서 지금 너무 떨리는데 오늘 메이크업도 예쁘게 받고 최대한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하고 올게요 똘추들. 헤어랑 메이크업 끝. 어머. 미아 소리라고 너무 얼굴 안 꾸미고 와. 언니 좀 여유로워 보이지. 소녀 씨들도 원래 센 걸로 나오긴 하잖아. 그랬는데 내 광탈하면 어떡하지? 아름다운 가정이었다 쳐야지. F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 제대로 한번 보겠는데. 아니? 결과가 중요하지. 그래 결국 너도 TJ야. 떨어지면 그게 뭐가 아름다워? TV에서 봤을 때는 막 안에 막 과자도 있고 막 음료수도 내일, 있고 내일이에요. 아 내일이에요? 너무 갇힌 기분이 들어요. 아유 내일 도시락 해줄 건데. 아 진짜요? 너무 신인이라서 차별하나 했죠. 어 아니요. 누군지 너무 다 찍고 있어. 떨릴 것 같아. 너무 떨리겠지. 내가 남들과 좀 다르구나. 나 비정상인가? 그때부터 친구들한테는 제가 남성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프리를 만약에 까먹었어? 그럼 건너 뛰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라방할 때 밥 먹었어요? 나 밥 먹었어. 오늘 김치찌개 먹고 저녁 뭐 먹을까 고민이에요. 생각 없이 뱉어도 되니까 그때. 그러긴 하지. 맞아. 그런 건 좀 다르긴 한데. 대본이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버리면 어떡함. 머리를 계속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계속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이렇게 움직여 막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카메라가 여기 저기 위 아래 다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평온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도 막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감추고 있는 게 너무 보여서 불편해 보여서 좀 편하게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MBC 새치어 4화에 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본방 사수하러 신림동 서련이 집에 왔습니다. 왜? 어떡해. 너무 떨려. 오, 신기해. 진짜 세상 많이 바뀌긴 했다. 엄청나다. 이때가 나랑 촬영 같은 날이야. 오전 촬영이야 이게. 내가 이제 오후 촬영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기실에서 홍전우랑 나랑 만났어. 인사를 했어 우리 같이. 빡세다. 왜 나 혼자 저렇게 웃고 있니? 나 혼자 신이 나버렸니? 왜 이렇게 나 애 아웃? 너무 떨려. 가까이부터 뜯어야겠어. 완전 없다? 완전 떨었지. 내가 일 봤다 했어. 몇 명이나 저 사진? 여섯 명 중에 성적이 150명인가? 150명? 너 얼굴에 가까이 잡혀? 안 돼. 근데 나 오른쪽 무슨 보이는 거 아니니? 아니 나보고 막 천천하는 거 갑자기 나한테 따지던데? 진짜 많이 했네? 완전 많이 했지. 그런 놈이 거기서 안 따지고 있네? VCR 촬영이라고 사전 인터뷰가 있어. 1시간 촬영을 했다? 충분한 40분을 줬다. 인터뷰 딱 20분밖에 안 걸렸어. 바로 떨고 역시 이태형의 폐야. 폐하려고 뒤집었잖아. 내가 본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끝까지 결과를 말 안 해줘. 근데 촬영 온 다음에 김행규제 계약서를 썼어. 아 맞아? 그럼 발사람한테 출연료를 못 받다. 다른 사람을 만들어. 그럼 뭐 시절인가? 생세 취업 김원입니다. 그럼 뒤집어진다. 여기서 한 두 옥타브 올라가잖아. 안녕하세요! 이거 나랑 비슷하게 생기신 거 같은데? 아니야, 별로 안 왔어. 너보다 코가 1.5배가 작아. 비슷한 느낌이 있어. 나와 같은 쯤 뭔가 훈남상이잖아. 아니야. 춤이 하차 무이야. 헤어지면 막 어때요, 마음이? 슬퍼요. 바다상. 분노? 어머, 뭔가? 분노. 왜 안 와? 분노가 좀 나긴 하지.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또 나오기 전에 다 먹겠는데? 그 사람만큼 너무 약자가 돼요? 이게 긴장되니까 자꾸 먹게 돼. 나도 그래. 네가 긴장할 게 뭐가 있어. 아, 네가 나가니까 긴장됐지. 네, 스카치 브레이 따라줘. 긴장돼서 못 견디겠어. 그래, 나 따라줘. 네가 좋아서 잘해준 거지. 쓰레기 속으로 남겨진 내 손상까지. 오! 점유 몇 주가 잘못 됐고. 우리 팍트 리액션 너무 좋으시다. 그 전문 방청객 얘기야. 우리 팍트 어머 벌써 뒤집어지겠네. 네 클로즈업을 되게 엄청 해준다.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인사들 진짜 엄청 많이 해준다. 팍트 얼굴이 제일 예쁘게 나오는데? 팍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근데 앞에 멘탈 코치 세치어 미스터리를 주는 거 레인보우 세치어? 무지개 세치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지개 세치어? 나 그거 했더라? 이거 했더라? 미슐랭 세치어께서 내가 보니까 혀잖아 세치 혀 혀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애무따고 방금의 꼬리처럼 나는 실력으로 안 되잖아. 말하는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냥 끼라도 내야 되니까 피그 생겼죠. 어머 춤 잘 추신다. 어머 신비하시네. 방금 그거 아니야? 태연의 둘이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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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그리 같지? 2,000원은 이태원의 엠버서잖아. 춤 40분 추고 왔으면 됐지 뭐. 근데 춤춘 건 몇 초밖에 안 나와. 오늘 이거 너무 궁금하긴 하다 진짜. 왠지 이런 무거운 분위기에 게이 무기가 나올 것 같아. 더 높이 가지 이거 곧 나올 것 같아. 끼리네 나기 시작했어. 무지개 향기가 나지? 자, 롤러코스터 인생을 나 같은데? 친구들의 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깜짝 미친놈 가시고선 좀나졌어. 잘한다. 어, 또 레인보우 있어. 이거 알아요?
예진 버전. 마성의 제일 진술조래 매력이 찾아보세요. 부어보게 나오긴 한다. 그래, 나 이제 살 진짜 뺀 거야 이제. 엄청 뺐는데. 오, 오, 너 왜 저랬어? 야, 하나도 안 긴장한 거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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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수상이야, 뭐야? 야, 뭐 클럽 텐션 뭐야? 오, 세상에 뭐야? 세상에. 그럼 왜 저랬지? 이제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 너무 긴장했다, 긴장했다. 이거 꽉 물었다. 특수성 금수저는 들어보셔도 아오지 수저는 처음이에요. 아오지를 최초로 발굴한 아오지 수저는.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알아? 망했다. 목숨 걸고 탈출한 거랑 끼나 어떻게 그거 대접이지? 그러니까, 나 뭐 큰 거 그거 깨달았지. 뭐 큰 거 탈출하지 않았거든. 기다려봐. 이게 뭐야? 몰라. 셀러무시가 메이크업 패션도 하는데 뭐야. 느낌이 어땠습니까? 설마 북에서일까 생각을 했어. 이태원에서 온 년이나 북에서 온 여자가 싸우는 줄 알아? 재밌겠다. 커피인걸? 쉽지 않은데? 너무 강렬한 아오지. 아오지. 나 이날 이후로 오이집 안 먹잖아. 그러면 하겠다. 어, 나 못 보겠어. 특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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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리네요. 뭐야? 뒤집어져. 진짜 피부 왜 이렇게 좋게 나오니 근데? 어, 뒤집어져. 그게 뭐가 중요해? 너한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잡아서 혼쭐 내줘야지. 그치. 네가 제출 내줘야지. 왜 이러고 있어?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누군지 아마 깜짝 놀라 뒤집어질 거야. 치료 나갈 수도 있어. 어머. 어머. 갑자기 그런 것도 깨뜨렸어. 어머 나 왜 저러고 있어? 센터에 갑자기. 어, 뭐야? 살려보겠다고 진료소를 데려갔는데 가다가 과다 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밥을 달라! 밥을 달라! 난 살고 싶다! 밥 한 끼 못 먹고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그들은 저기 저기 있는 거예요. 급식 먹고 아프다니까. 급식 맛있었어. 우리 학교. 그래. 아니 나 진짜 근데 아까 그 막 다리 잘려나가고 막 먹고 싶은 거 막 이런 얘기할 때 슬퍼서 애플었어? 경쟁인 거를 까놓고 엄청 보러 갔네. 물어버린 거야. 엄청 보러 갔네. 혹시 떨어진다고 나한테 떨어질게 바래. 100kg 중에 71kg. 다행히는 뭔지 알아? 19배 넌 아니야. 근데 예상하고 있잖아 지금. 세트워치 긍정적이냐. 10배 더 많아. 아버지 대치해. 또 우는 거 아니야 그냥? 다 들어.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라고 했던 아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패배했죠. 패배했잖아. 패배했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렇지 맞지.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지. 싶습니다. 형 좋아해. 잘했다. 네, 잘했다. 아 어쩐지 못 이기지. 진짜이죠. 인정할 만한 승자니까 괜찮은 거야. 아름다웠어. 너 추하지 않았어? 인정아. 잘했어. 야 그래도 공중파에 이렇게 보관이 나간 거 걔가 나간 게 어디 있냐. 그래 거의 통계탄 이후 처음 아니야? 청춘장 이후로 맞아. 거의 처음이지. 생각하기 얼마나 좋아진 거야 이게. 잘하셨다. 야 근데 지금 얘 5분 10분 보려고 그러네 지금. 치킨을 다 스카치 블럭까지 다 해요 지금. 이거 10분 보려고 이지랄 하는 거야? 이형 나갔으면 이기고 왔어야지. 이겼으면 맛이 났을 텐데. 이겼으면 출연자 두 번을 받지. 나가는 헤드마크 받는 건데. 잘했어 그래도. 자랑스러워 진짜. 이런 커리어가 어딨니? 건배하자. 축하해. 축하해. 어, 이 색깔 너무 그냥 싫어. 싫어요? 이유 없이 싫어. 맘에 안 들어. 맞아요, 맞아요. 오, 어떠신 것 같아? 오, 완전 잘 보이세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쵸? 네, 완전 달라요. 웬일이야? 대박이야. 이거 볼게요. 어, 이건 안 돼. 야메테쿠다사이.